자, 와인 1. 우리는 와인 1 작업해서 거기다 하시면 돼요. 와인 1. 와인 1을 열었어요. 와인 1. 우리가 와인 1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한 적이 없었나요? 했었어요. 와인 1.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 이미지, 이게 코르크 따게 막에 따는 거, 그거는요, 그거를 링크를 걸어주래요. 이미 그 교재 136쪽에 1번에 보면은요, 새창 열려 있는 거에서 주소가 나와 있어요. 따따따.wsapdp.com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새 창뜨기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에 이렇게 적는 거죠. F12번 눌러서 크롬으로 보시면요. 새 창뜨기가 될 거예요. F12번 해서 클릭하면 탭이 하나 새롭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게 틀렸나 보다. 페이지 표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WSAPDP PDP.com 아니에요? 바뀌었나? 그래요? 전 오타냈나 봐요. WSAPDP 왜안 되지? .com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하다. 따따따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따따따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따따따 안 하면 안 돼. 와인을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제일 싼 거. 슈퍼에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슈퍼에서 살까. 여기가 좋으려나? 제일 싼거한 2만 원 미만. 갑자기 요즘 또 와인이 먹어보고 싶어. 시큼 쌉싸름하잖아. 시큼 쌉싸름. 또 그런. 자, 그래서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와인 언더바 메인인가요? 와인 언더바 메인. 여기 해놓은 게 있네요. 우리가 손코딩 해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지금 드림이버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F12번 누르면 제대로 보여져요. 우리 그 저기 어저께 안 와가지고 그죠? 지은 씨는. 그러면은 요거를 올릴게요. 지은 씨가 하긴 했는데 약간 업데이트가 안돼 있을 거야. 새로운 걸로. 그러면은 여기다 올리면 곧바로 제가 받으면 없앨게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드림미버. 진짜? 그러십니까? F12번 누르 중앙정렬? 중앙정렬만 빼먹었나 보다. 그럼 중앙정렬만 하려면은 다제 정상이에요, 그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까지 했어.
공지사항이 여기로 딱 맞춰지고 가운데 정렬되고. 요거는 맞춰졌어요. 공지사항 요 부분은. 아, 좋아요. 가운데 정렬이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전체 덩어리를 DIV로 감쌌는데 바디 여는데 바디 시작되는 바디 바로 밑에 빈칸을 하나 만들었는데 DIV ID는 레이아웃 하고 만들어요. 손코딩을 해줘야 돼. 했으면 맨 밑에 또쭉 내려오면 바디 닿는 데에서 그 이전에 얘도 닫아줘야 돼요. 쭉 내려오면 여기에 바디 닿기 전에 DIV를 닫아줘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닫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들어가면 돼. 스타일 시트는 쫙 올리면 어디를 해주냐면 바디 밑에 레이아웃 샵하고 레이아웃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드 값이랑 마지노토랑 해주면 돼요. 그럼 가운데 저절로 딱 와. 우리 그것만 했어. 다른 거 없어요. 돼요. 제가 갈게요. 지금 요거를요. 가운데 있는 글라스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글라스에 마우스를 대면요. 텍스트가 나타나야 돼요. 텍스트가 나타나는 기능을 하려면 Alt 기능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Alt 기능이, 자, 이 가운데 글라스요. 가운데 글라스 눌렀을 때 말풍선이 나오게 하는 게 Alt 기능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Alt 기능에 말풍선이 나오려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봐야 되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Alt 기능 같은 경우는 원래가 대체글 기능이라 이미지가 깨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미지가 깨져야만 나와요. 그러면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요, 우리 Alt를 글라스 이미지라고 타자 친걸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가 타자를 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미지가 깨져야 크롬에서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깨진 것처럼 하려면요, JPG를요, GIF로 바꾸면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깨질 거예요. 예. JPG를요, GIF로 바꾸는 거예요. 확장자를요.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없으니까 깨질 거예요. 그래서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요. 크롬에 새로 고침하면 Alt에 적은 글자 있죠? Alternate 텍스트가 크롬에 나타나게 돼요. 크롬에서는 이게 깨져야만 이미지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 나와요. 예, 상황이어야만 나와요. 그렇다면은 교재처럼요. 이미지도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말풍선처럼 글자도 나오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GIF를 다시 JPG로 바꾸세요. GIF를 JPG로 바꾸고요. 자, 크롬에서는 Alt 기능은 이미지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요 Alt는 하고 코드에 이제 이미지 클릭하고 코드로 가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코드로 가면
알트는 하고 따옴표 속에 글라스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칸 띄고요. 타이틀은 하고 글라스 이미지라고 넣어주면 먹어요. 예, 타이틀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에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미지에 제목을. 이미지 이름 말고 이미지 명 말고 이미지 제목을 넣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걸 하면 생겨요. 이러면 생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맞나? 아닌가? 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Y2인가요? Y2 언더바 1인가? Y2인가 모르겠네요. Y2라고 작업을 해놓은 게 있나요? 봐주시겠어요? Y2? 네, Y2라고 작업한 게 있나 봐서 그거 열어봐 주시고요. 자, Y2.html 있나 봐주세요. 없으면은 이 언더바 1 그거 열어주셔도 똑같을 거예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와인 이미지가 있는데 와인 이미지가 롤오버 이미지가 되래. 롤오버 이미지라는 건 마우스가 접근하게 되면 다른 이미지로 바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파일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롤오버 할 때에 바뀌어야 될 파일은 무엇이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지는 wine1.jpg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wine1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뀌어야 되는 이미지는 wine5로 바꾸래요. 아, 네. 바꿔야 되는 이미지는 wine5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롤오버가 이제 첫 번째 1, 그 다음에 5로 하면 이미지 명이 그러면 되거든요. 일단 얘는 삭제하세요. 삭제. 삭제. 삭제하고 롤오버 이미지를 누르세요. 롤오버 이미지. 자, 첫 번째는 와인 1번. 그 다음은 와인 5번. 오케이? 아, 말풍선 대기 하라고 했던가? 깜빡했네. 아하, 그러면 지금 해도 돼요. 에, 지금 하려면 얘를 한번 클릭을 하면 돼요. 밖에 눌렀다 다시 오세요. 밖에 눌렀다 다시 클릭을 하면 Alt에 빼먹은 거 넣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즐거운 와인나라라는 한글을 적으래요. 즐거운 와인나라라는 한글을 넣으래요. 그죠? 저장 F12번 자, 롤오버 이미지 마우스 되고 있으면 Alt 기능은 우리가 타이틀 해야만 되죠? 말풍선으로 굳이 말풍선 되게 하려면 크롬의 경우에는 Alt가 아니고 타이틀이더라. 한칸 띄고 자, 타이틀은 와인나라 즐거운 즐거운 와인나라 이렇게 여기 앞과 뒤에 이 전체 타이틀의 앞과 뒤에 반드시 띄어쓰기가 필요해요. 자, 저장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해서 말풍선 정말 나오나?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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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확인하면 됩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37쪽 4번. 이미지의 테두리 삽입 설정하고 제목과의 위치와 여백을 그림과 같이 수정해 보세요. 얘네들이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H스페이스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H스페이스 사용해서 여기를 간격을 벌어뜨리면, 얘 간격을 벌어뜨리면, 얘도 같이 밀려나요. 10이면 같이 10 밀려나기 때문에, 왼쪽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왼쪽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H스페이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외부 옆에 마진 기능, 마진 left, 마진 right, 20픽셀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자인에선 이미지가 딸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핸들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에 가시면은 New CSS를 이미지 클릭하고 가면 태그 하면 이미지 나오죠. 그죠? 이미지 클릭하고 저걸로 가면 셀렉터 네임이 태그 해주면 img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게 뭐냐면요. wine이라는 글자가 밀려나야 돼요. 밀려나야 돼. 이럴 때면은 뭔가요? 박스? 박스? 아, 맞아요. 박스에서 이미지의 오른쪽에서 밀려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풀고요. 마진에서 풀고 left, right 일단 30 나중에 고쳐요. 30 어플라이 됐습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이만큼 30만큼 밀려난 거죠. 이미지의 오른쪽으로 밀려난 거죠. 이미지 오른쪽에서 여백이 생긴 거죠. 이미지 오른쪽에서 여백이 생긴 거예요. 했고 테두리 설정하라 그러네요. 테두리 설정 마저 할까요? 테두리 설정하려면 border 들어가야 되죠. border 들어가서요. 스타일은 뭘로 할까요? 스타일은 왠지 그루브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루브. width는 10픽셀. 컬러는 마음대로 어플라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루브 기능. 약간 액자 느낌이죠? 다른 게 어떤 건지 궁금하면 그루브 대신에 리지 어플라이 해보고요. 리지가 더 이쁜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셋 어플라이 해보고요. 아웃셋 어플라이 해보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된것 같네요. 자, 최종적으로 브라우저로 한번 최종적으로 또 확인해 보고요. 아, 완전 좋은데요? 어우, 지금 저는 무슨 기능 썼냐면 아웃세트 해봤어요. 아웃세트.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와 보이네. 아웃세트 하니까. 아웃세트 괜찮네요. 큰뭐 그냥 큰 무리 없네요. 아웃세트 여기까지 녹화 뜨겠습니다.